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올라온 건 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네.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으니까 다른 말은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좀 많아서, 역시 많아서 좀 빨리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방금 이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영상이 아마 2011, 2012년쯤 올라갔을 겁니다. 그 영상인데 이런 내용을 보시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우선 좀 해주실랍니까? 끝나면 또 질문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예. 저도 잘 모르지만 그때 이제 직접 사회 씨가 직접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이 예.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물론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예. 현실 지금의 농사법 도움됩니다. 예, 되는 건지. 예. 지금 현대에 와서도 그 농사법이 유용한지 예, 질문하셨는데요. 예. 예. 다는 못 되겠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맨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지금 토종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통일민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통일된 종류가 있잖아요. 토종벼을 계속 이어오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짓고 있는데요. 청주 소롤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주시에 거기에 가면 거기에 소롤이가 탄화미가 발견되었는데요. 벼가 태워진 그 유물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걸 연대 추정을 해보니까 세계 최초랍니다. 연대가 가장 높이 올라간대요. 거기에서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그 지역 일대에서 벼농사를 짓고 밥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토종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가 7,000평으로 시작했다가 올해는 15,000평으로 늘려서 거기에서 보면요. 저도 직접 안 가봤어요. 내일 강의가 있어서 내일 가봅니다만 작년에 찍어놓은 거 보니까 항공 사진을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굉장히 예뻐요. 북극조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아예 벽시 껍질을 까끄라기가 까매요. 까맣게 보여요. 우리가 그런 품종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여러 품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서유부가 예. 6조 유일하게 6조 판서를 네. 여기만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왕은 그러면은 누구 왕에 걸쳐서 예, 정조하고 순조입니다. 정, 순, 헌까지, 헌종까지. 유일하게 6조 판서는 아니고요. 많이 거치는 대부분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쳤을 건데 6조 판서를 두루 다 거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정승으로는 못 올라가고 거기에서 그쳤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유구와 이몽경제지. 저번 시간에 서유구 선생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안 드렸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몽경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총 9개 분야로 처음에 저자를 말씀드릴 거고 이몽경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몽경제지를 통해서 저자가 어떤 모험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시도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량이 제가 가능하면 여기까지 66번까지, 5번까지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농사가 근본이다까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저자 서유구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저자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맹자에 보면 독기서 부지기인 가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기서 그 책을 읽을 때 부지기인 그 책을 지은 사람을 모르고서야 가호 되겠는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당연한 말이죠. 왜 그 사람이 책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사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을 서유교에 대한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우선 좀 볼게요. 이쯤 있으면 잘 나오나요? 거의 화면만 잡으신다고 해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 떠오르신 분 저번에 정약용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떠오르신 분 말씀 좀 해보십시오. 홍대용. 또 박지원. 김정희. 네. 김정희. 예. 예, 이런 학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많은 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이걸 한번 볼게요. 실학박물관 있죠? 경기도 남양주에 정약용 선생 생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정한 실학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총 4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세기 초에 허목, 한백경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재마, 1900년에 돌아가신 이재마, 사상의학을 만드신 분이죠. 태양인, 태음인 이런 사상을. 네, 이 여러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그 중에 제가 파란 글씨로만 정약용, 서유구를 뽑았어요. 정약용 선생이 62년생이고 64년생 두 살 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요. 또 우리나라에 한국 실학학회가 있습니다. 실학학회에서 매년 학술지도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정한 조선 후기 학자 33인을 골랐는데 이 33명을 제가 좀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일 것 같습니까? 파란색으로 네 분이 되어 있는데요. 서유구 집안 사람입니다. 성씨가 일단 세 명은 맞죠. 빙어가 계시니까 며느리겠죠. 이렇게 네 명이 되어 있습니다. 33명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0년, 300년 사이에 골라야 할 대표적인 학자 중에 여기에는 정조도 있어요. 왕 중에 유일한. 정조는 어마어마한 학자죠. 공부는 무지막지하게 했죠. 이 중에 네 명이나 한 집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뭔가 다른 전통을 가지고 특별히 공부에 집중했던 전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이제 서유구는 아실 거고 나머지 세 분은 들어보셨나요? 서명웅, 서호수, 빙어각이시. 빙어각이시는 들어보셨습니까? 빙어각이시. 이 세 분은 아직도 여전히 잘 안 알려져 있죠. 여기 이 중에 이덕무, 이규경. 여기는 할아버지 손자 사이입니다. 이렇게 두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한 집안에 네,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네 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참 특이한 집안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막지하게 공부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모두. 그런데도 지금 시대에 꼽으라고 할 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서유구 선생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유구는 실학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학자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실학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아까 EBS 지식 채널에서도 역사 채널에서도 실학자 서유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막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자, 아까 그 채널 방송할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제공해 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신문에 낼 때나 TV에 보도를 할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실학자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그냥 학자라거나 대학자라거나 이렇게 표현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써요. 왜 쓰겠어요? 전달하기가 쉽죠. 일단 아 실학자다 하면 어우 대단한 사람이구나. 박지원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 실학자라는 이름이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브랜드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그래서 실학자라고 일단 명칭을 규정을 해놓으면 소개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도 계속 붙이고 있는데 저는 실학이란 표현 쓰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신학은 실제로 조선 후기에 신학이라는 학문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이 이 신학 분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한 30년 전부터 이 신학은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이제까지도 지금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신학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신학을 한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을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근대화식으로 서양화 근대주의 이쪽으로 점점 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양에 너무 컴플렉스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도 서양처럼 잘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조선의 역사에서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왜곡이 된 측면이 있겠죠. 왜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인물 그대로를 보자라는 입장에서 합니다. 이건 이 도월 김영옥 선생님 아시죠? 이분께서 1990년에 처음으로 거의 전면적으로 외치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모두 다 뜨겁겠죠. 인문학자들이. 그리고 전혀 논문에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 책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한 10년 넘게. 그래서 서서히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인용을 하는데요. 저는 그 책을 보고서 1991년쯤에 봤을 건데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 때. 내가 역사를 잘못 알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제가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이 책도 보지만 역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각과 견주어서 딱 맞춰보면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역사적인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안 쓰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다음 서유구 집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요 인공위성 사진, 항공 사진으로 찍었어요. 판문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판문점은 안 가보셨을 테고 임진각은 가보셨습니까? 임진각 가보십니다. 예, 많이 가보셨네요. 임진각 지나서 통일대교 통과하잖아요. 통일대교 들어가 보신 분, 통과하신 분. 꽤 가셨군요. 네, 거기 관광으로 해서 땅굴도 들어가 볼 수 있고 도라산 전망대도 가볼 수 있고 그렇죠. 거기가 도라산 전망대가 이쯤이고요. 여기에서 그 다리가 여기 있죠. 좀 더 가면 여기서 보면 대성동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대성이고 송악산도 보이죠. 거기에 여기에서 시야로 조금 동쪽으로 돌리면 이쯤에 여기 지금 철책선입니다. 완전히 중앙을 가르는 철책선이요. 이쪽은 북이고 이쪽은 남이죠. 또 그 아래쪽에도 철책이 있잖아요. 철책 바로 밑에 금릉이라는 곳에 여기에 이 사람들의 묘소가 다 있습니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로는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었겠죠. 아마 군인들은 몇 명이 수색대들이 확인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방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손들도 가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있습니다. 저는 꼭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여기 좀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데 뭐지 하나 좀 좋아지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은 후손들이 못 가면은 네. 벌처 해보는 걸 못하는 거 같아요. 당연히 못하죠. 그냥 그대로 있죠. 저희도 군인들이 그렇다고 불처를 해주겠습니까? 그 넓은 지역에. 여기에 이 네 분의 묘역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석은 볼 길이 없죠. 비석이라도 좀 군인들이 찍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이요. 이분이 서유구 할아버지입니다. 이 서명이라는 분도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대 학자 문신이고 육조판서를 거쳤고 대지학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보시면 손자하고 좀 당연히 닮았겠죠. 보만제라는 호를 갖고 있는데요. 정조가 말년에 하사한 것. 정조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세손 시절에 정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을 만들잖아요. 규장각 만들 때 규장각의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대 책임자를 맡아야 되죠. 책임자가 제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규장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자식들도 아들, 손자까지 모두 규장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학파의 비조, 그러니까 박지원, 홍대영 이런 분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북학을 해야 된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보만제 총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서 다 영인했습니다. 이 책을 정조한테 드렸더니 정조가 이런 글씨를 써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0년간, 400년이니까 조선 개국한 이래로 처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거편은 없었다. 이 거편이라는 것은 양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생각의 웅대함, 내용, 포함한 내용의 방대함, 이런 것을 다 표현한,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책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 속에 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사는 농서입니다. 농서. 네, 근본의 역사, 이런 말처럼 보이죠. 네, 농서 이름을 본사라고 지은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는, 이런 집안이에요. 농서를 역사책으로 생각하는 집안. 이 중 본사의 일부를 손자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손자인 서유구가 일부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했던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끝에 질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아버지입니다. 친부 서호수. 이분도 역시 학자였고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장원급제하고 문신으로서 굉장히 잘 나갔죠. 그리고 문신이긴 하지만 자연과학에 굉장히 밝았어요. 천문 역상, 역법에 밝았고요. 수학도 매우 매우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양수학이 이미 들어와 있었거든요. 중국에 서양수학이 들어와서 한문으로 다 옮겨놨어요. 그걸 갖다가 보고서 해설서를 쓴 사람. 그리고 또 농학자입니다. 여기 뒤에 농학 저술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판서를 했고 규장각의 두 번째로 높은 책임자인 직제학도예요. 청나라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규장각에서 중요한 책 만드는 사업을 많이 했었죠. 관상감 제조라고 했는데요. 관상감은 지금의 기상청 같은 거. 날씨를 예측하고 제삿날이나 왕이 어디로 행차할 때 이때 미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미리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는 기관이죠. 거기에 책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서호수 아버지는 초상화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해동 농서를 저술했습니다. 해동은 우리나라라는 말이고 농서는 농서. 자, 이런 면을 보면 서명우, 서호수, 서유구 이 세 분이 모두 다 농서를 지었죠.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농서를 지었다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상 3대에 걸쳐서 농서를 지은 집안은 이 집안밖에 없어요. 1대에 걸쳐서 농서 쓴 집안도 거의 없지만 여기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평소 빙허가 이씨. 빙은 기대다 라는 뜻입니다. 허는 빌허자.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소설로 쓰기도 했습니다. 허공의 기대선 여자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전기를 소설을 삼아서 했습니다. 규화총서를 쓴 분이죠. 여기에는 바느질하는 법, 음식하는 법, 아녀자들이 집안에서 살림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다 모아놨죠. 대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녀자들이 봐야 되니까 한글로 원문으로 썼죠. 이 책이 1809년쯤에 나왔습니다. 1809년쯤에는 서유구 선생님은 같이 살았던 때입니다.
빙어가 이 소설이 허공의 길에 선 거죠. 서유구의 형 서유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벼슬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고 이분의 부인으로서 마지막에 서유본 남편이 돌아가실 때 1822년에 돌아가셨는데 절명사 내 목숨을 끊겠다 라는 글을 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수십 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비운의 생을 마감을 했지만 위대한 저술을 남겼죠. 예, 이분은 태교신기 태교에 관련된 책으로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책이죠. 역시 역사채널에서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사주당 이씨의 조카입니다. 또 음운학자 유희의 고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분도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유구 선생의 작은 할아버지를 볼게요. 작은 할아버지는 서명선이에요. 서명선 이분은 묘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판문점 바로 옆에 묘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좀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여기가 서명선 묘역인데요. 화석정 혹시 가보셨나요? 네, 화석정이 여기에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석정 바로 앞이 임진나루라고 했잖아요. 이 임진나루 건너편에 북쪽에 꼭 한반도처럼 생긴 이런 지형이 볼록 튀어나온 임진강이 회돌아가는 지형이 있는데요. 여기를 동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동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원리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에 서명선이라는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작은 할아버지인데 영의정까지 했어요. 자, 이분이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작은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정조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조가 왕이 되지 못하고 바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세손 시절에 정조가 세손 시절에 대리청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영조가 바뀌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파들이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탄핵 막은 사람들을 탄핵하는 상소를 써서 그거의 계기가 돼서 완전히 반대쪽들이 사그리 다 물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몇 달 있다가 영조가 죽으니까 정조가 왕으로 바로 계승을 한 거죠. 이게 동원리에 있는 비입니다. 이 내용은 정조가 써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깨졌죠? 비가. 이건 임진각에 있으니까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겠어요. 총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총탄장이었죠. 그럼에도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글자도 정확합니다. 물론 글씨는 정조가 쓴 건 아닙니다만. 예, 영의정을 했고 1등 공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쫙 포진해 있는 집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로 파주가 고향인데요. 활동은 당연히 서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에 용산에서 살다가 용산 지역에서 살다가 회현쯤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산 바로 북쪽이죠. 그쪽에서 상당 기간 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서영호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조선 최고의 실용학자 제가 이렇게 네이밍을 해봤고 올해가 25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2세까지 살았죠. 몸 보양도 상당히 잘하는 거죠. 여러 힘든 환경이 있었을 텐데도 몸 보양을 잘해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갈 때가 됐구나 거문고 좀 영주하더라 거문고 연주를 하게 하고 그 소리를 그 음악을 듣고서 숨을 거두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인이죠 이 정도는.
이런 평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살아온 집에 대해 가장 폭넓고 가장 완전한 체계를 갖추어서 가장 깊이 있게 글을 쓴 최초의 사람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학자가 쓴 평입니다. 여기에 가장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썼습니다. 학자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쓰지 않는데요.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요거는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 학문학자시죠. 굉장히 유명하시고 학문활동도 많이 하시는, 왕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산수간의 집을 짓고 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국인이 살아온 집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요 빨간 부분, 살아온 집을 쏙 빼고 다른 걸로 대체해도 모두 거의 대부분 맞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농업에 대해, 한국인의 서지학에 대해, 한국인의 예술평에 대해, 한국인의 음악감상에 대해, 한국인의 의서에 대해, 한국인의 고향에 대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까도 미리 소개할 때 동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이게 각각 편마다 모두 조선에 나온 가장 깊이 있는 완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자, 넘어갈게요. 이분은 대구서씨입니다. 달성서씨라고도 합니다. 달성이 대구에 있죠. 달성서씨인데 이 집안에서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해서 서울에 살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집안이 이 집안의 고위층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집안을 경화세족이라고 하거든요. 경화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라는 뜻이고 세족은 대대로 전에 오는 집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경화세족의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조선 최고의 명가 중에 하나고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집안도 상당히 센 집안이라고. 당론으로는 소론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노론이 잡고 있었죠. 노론과 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였습니다. 어떤 때는 소론이 노론에게 큰 피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 시대에는 대체로 소론이 함께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다양한 상업, 공업, 예술, 문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술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62세예요. 환갑 지나고. 62세, 예전에 62세면 이제 정말 늙은 분이죠. 그때 내가 왜 아직까지 농사를 못 버리고서 여기에 천착하고 있는가 라고 쓴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서유구 선생이 따로 쓴 임원경제지가 아니라 따로 행포지라는 글을 농사를 썼는데요. 거기 서문에 나온 글입니다. 나만 읽어볼게요. 유독 농가의 설에 푹 빠져서 늙어서 기운이 다 빠지도록 그치지 않았으니 이게 정말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바로 뒤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예전에 경애학, 경학이죠. 논어, 맹자, 외우고 주석 달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애학을 공부했었다. 그런데 내가 말할 만한 것은 옛사람들이 이미 모두 말해버렸으니 거기에다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석을 다 써놔버렸으니까 자기가 추가해서 확인해보면 이미 써놓은 다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추가해봐야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경학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옆에 있는 거는요.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전서에 나오는 논어보금주입니다. 논어보금주는 논어에 대해서 주석을 단 책입니다. 요런 게 경학입니다. 경애학입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평생 집중해서 했던 학문을 서유구는 하지 않았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또 뒤에 나는 예전에 경세학도 공부했습니다. 경세학은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
정치학, 사회과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사들이, 처사는 계속 의논을, 의견을 내는 학자들을 말하죠. 처사들이 이리저리 생각해서 한 말은 흙국이었고 종이떡이었다. 그런 노력이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자, 요게 흙국이라고 했는데요. 토하고 요 한자가 조금 복잡합니다. 국갱자입니다. 토갱, 국갱자. 종이떡은 종이시자에다가 떡병자를 썼죠. 지병입니다. 토갱, 지병.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데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흙국이라는 것은 흙으로 끓인 국이라는 거겠죠. 종이떡은 종이로 만든 떡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금방 아시겠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막 쏟아놓는다는 거죠. 요즘은 보통 탁상공론이라고도 많이 하죠. 요게 수두룩하게 많다는 겁니다. 말을 해봐야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정책이 실현이 안 되는데 그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요게 뭔가요? 이거는 경세의 유표. 누구의 저술이죠? 역시 바산 정약용 선생의 저술. 대표적인 경세학 저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를 다 나눠서 정전제를 실시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분배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이상론으로는 좋죠. 이런 이상론까지는 자기는 더 이상 펼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토갱.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토갱. 토갱. 지병. 지병. 토갱 지병. 토갱지병. 예, 요것을 좀 한번 좀 익혀놓으십시오. 토갱지병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반대 뜻입니다. 토갱지병이 언젠가는 사자성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미 제가 검색을 했더니 어디에 그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데가 있어요. 사전에는 정식 등록은 안 됐지만 쓸만한 한자입니다. 그러면 이 토갱지병이라는 말을 네. 서유구 선생이 처음 쓰신 거예요? 예. 여기에 실제로는 토갱언이의 하고 이제 한정사, 조사 같은 말이 못못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있고 그거까지는 너무 기니까 뺐죠 제가. 그러니까 어디 고사성어에 나와 고사성어 아니지 않은? 예, 없어요. 예. 다산 선생은 경학과 경세학을 평생의 중요한 학문적인 업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다산 선생이 묘지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환갑 때 썼어요. 나는 육경과 사서로 자기 몸을 닦았다. 수신을 했다는 거죠. 육경은 예기, 춘추, 시경, 서경, 주역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일표이서로 천하국가를 다스리니 일표이서는 경세유표, 흐몽신서 이런 거죠. 목민신서 다스리니 요게 본말을 갖추어진 거다 그랬죠. 자, 몸을 닦는다는 것은 수신이니까 이게 본이죠. 수신이 되어야 뭘 합니까? 천하를 다스릴 수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형천하니까 수신이 기본이 되어야 형천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말을 갖췄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찬 묘지명은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보통 이제 선비들이 쓰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써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쓰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이 여기에 있는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자가 넘어요. 만자가 뭐했고 뭐했고 뭐했고. 정조 시대 때 내가 얼마나 우리 선조께 선대 왕에게 예분을 받았는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경을 시험을 봤는데 시경 시험에 내가 답을 쓴 걸 보고서 정조대왕께서 이런 말도 해주시고 이런 말도 어쩌면 그렇게 잘 썼니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모아다가
고전 근거를 잘 찾아다가 그 근거를 잘 써니 이런 거를 다 옮겨놨어요. 그걸 동시에 서유구 선생도 봤습니다. 희경시험을.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똑같이 서유구 선생 책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 사이에 진짜 정조가 쓴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그게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서유구 선생의 글이 1등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 문제가 거의 600문제 정도 되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내놓죠. 당연히 오픈북이죠. 집에 가서 써와 하는 거죠. 문제 정조가 600문제 정도 냈는데 집에 가서 쓰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산이 전하 조금만 연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연기 받았어요. 30일인가 연기를 받았어요. 그것도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 연기를 받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건데 서유구 선생은 자기 묘지명에 일체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 묘지명은 몇 자더라? 확실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천자가 안 돼요. 800여 자 정도 됩니다. 800여 자.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인생에 큰 다섯 고비가 있었는데 다섯 고비에 다섯 중요한 시기에 모두 허비를 하고 살았다. 만 쓰고 있습니다. 정조왕의 규장각에 가서 열심히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허비였다. 심지어는 자기의 평생 사업인 임원경제지조차도 허비였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비거사라고 했어요. 오비. 비는 소비하다. 다섯 번 소비했다. 다섯 가지를 소비했다는 뜻이에요. 참 대조적이죠. 예. 그러니까 다산 선생의 일생과 서유구 선생의 일생을 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비슷한 듯 하지만 후기에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유구 선생은 지금으로 비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다산 선생은 금수저까지는 안 돼요. 은수저 정도 되려나?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가문은 돼요. 그렇지만 대구서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집안. 그러니까 오히려 서유구는 훨씬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길을 간 거죠. 오히려 서유구가 추구해야 할 경학이나 경세학을 하지 않고 다산은 오히려 경학경세학을 추구하는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기는 너무 기니까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로 천천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유구와 다른 인물의 국가기록. 서유구가 너무나 안 알려져서 세상이 안 알려져서 제가 실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서유구 같은 사람은 조선왕조 실록에 62번, 정약용은 38번, 김조수는 세도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12번,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212번. 김정호 누굽니까?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쓴 분은 땅번.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린이 인물전 백선에서 백권으로 하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김정호는. 그죠? 정약용도 반드시 들어가고. 근데 서유구는 왜 안 넣냐고요. 이제 앞으로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른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서유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표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당대의 두 문성, 다산과 풍성. 여기에 대해서 그 시대에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최고급의 최고 수준의 학자들을 알아보겠죠. 그 두 사람을 빗대서 쓴 그 두 사람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홍성모라는 분입니다. 풍산홍씨 집안입니다. 홍성모라는 분이 썼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다산의 공적 진기한 책 상자로 남았고 풍석의 문장 경전 연구로 노숙하였네. 두름 강변은 오늘날의 명승지라 당시 사람 다투어 당시 사람 다투어 문성 이 한데 모였다 말했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두름 강변은 지금 다산 선생 생각 거기를 뭐라고 하나요? 양수리. 양수리를 양수리 주변이 두릉입니다.
물이 양쪽 갈래에서 모이니까 양술이라고 하죠. 수종이라고도 하고요. 말년에 서유구 선생이 그쪽에 사셨어요. 다산 선생의 생가 그, 거기 산 게 아니라 그 근처에 강 넘어서 아마 추정컨대 강 넘어인 것 같아요. 북한강 쪽에 거기에 살았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쓴 말입니다. 두릉강변은 오늘날의 명승지라 다투어 여기에 문성 문 그럴 문자 별성자 학문의 스타라는 말 있잖아요. 학문의 스타가 뭐였지? 라고 말했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당대에도 두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임원경제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역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안 썼으니까. 서유구 선생은 초기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작은 할아버지가 규장각 재학을 하고 정조 스승이고 작은 할아버지는 정조를 왕에 오르게 한 사람으로서 벼슬이 탄탄대로 쫙 올라가면서 영의정까지 했으니 그 집안의 위세한 말로 할 수가 없겠죠. 12월 3일만 되면 정조가 항상 조그만 잔치를 열어요. 그때 상소문이 올라온 그날입니다. 12월 3일. 그래서 몇 사람을 그때 큰 공을 이뤘던 몇 사람과 그때의 기억을 계속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전국을 잘 운영하겠다는 지금 하는 자리죠. 그걸 동덕회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 덕덕자 동덕여대 쓰는 한자하고 똑같습니다. 동덕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갔는데 정조가 죽고 순조가 등극하고서도 몇 년 동안 잘 나가다가 1800년에 순조가 등극을 하잖아요. 정조가 1800년에 죽었으니까 1806년이 되면서 자기 작은 아버지 서형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옥사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귀양을 가게 돼요. 귀양을 가게 되니까 그 주변에 같은 세력을 읽었던 학문의 같은 세력, 생각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연루돼서 위험에 몰리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배를 갔었는데요. 이분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직을 했어요. 사직서를 내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귀향을 한 거죠. 근데 스스로 귀향했다기보다는 내가 여기 있어봐야 결국 좋은 꼴 못 볼 거다는 생각을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 시간이 18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게 양주, 파주, 장단 이 지역을 돌아다니 다산 선생님이 유배를 혹시 몇 년 동안 갔다 오셨는지 18년 여기 이분도 18년 묘하죠? 그리고 18년 갔다가 강진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계에 복귀를 못했죠. 그때도 계속 반대 세력이 있어서 정계에 복귀를 시키려고 했어요. 왕도 근데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모시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18년 정도 있다가 183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서유구 선생은 18년 있다가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17년을 또 쫙 나갔네. 그 17년 동안 육두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하고는 이제 다르죠. 완전히 복권이 된 겁니다. 복권이 된 거는 자기 작은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제 유배자 명단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등용을 할 수 있었죠. 제 그런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18년 동안 초기에는 자기가 살 곳을 찾아 여러 곳을 찾아다녀요. 어디가 가장 좋을지. 그러다가 정착을 한 게 장단 지역인데 자기 묘향이 있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이때 너무 어려운 시절을 겪은 거죠. 실제로 봉급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쌀을 사다 먹든 만들어 먹든 해야 되잖아요.
사다 먹을 수는 없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과정이 임원 경제지를 편찬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은 없죠? 지금도 짓고 있습니까? 텃밭 어디에서 지으시나요?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요? 네. 네. 200년 전 같으면 뭐 당연히 여기에 지을 만한 곳인데 지금 뭐 텃밭으로밖에 못하겠죠. 여기에서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오히려 반대 현상이죠. 지금은 좀 편안하고 풍족하니까 조그만 텃밭이라도 하는 게 삶에 큰 기쁨을 주죠. 요 새싹이 씨를 뿌렸는데 이게 싹이 나서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큰 열매가 열린단 말이야. 신기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니까 그 보람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작은 규모일 때 말이죠. 규모가 커지면 이제 여기는 골병은 골병 말로 할 수가 없죠. 이제 이분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어머니도 모시고 갔죠. 할머니도 계시죠. 그분들 밥 지어서 해줬다는 거잖아요. 왜 이 책을 썼을까? 여기는 이제 제가 텍스트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읽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읽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도 천천히 음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골에 돌아왔을 때 쓴 글입니다. 경화사족으로서 삶을 반성하게 된 거죠. 내가 태어나서 44번, 그러니까 44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44번의 칠기와 더위를 겪었어. 그래서 또 일일이 계산을 했네. 1,700, 300일을 살았다는 17,300일 남짓 살았다고 계산까지 했어. 이 집안 사람 아니라고 할까 봐. 겨울에는 소모, 여름에는 가로, 그리고 겹가도, 비단옷, 온갖 좋은 옷을 다 입고 살았어. 아침밥, 저녁밥, 끼니 그런 적 없어. 거기다가 산의 진미도 큰 산 가득이 자주 먹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렸던 그 옷과 음식이 음식을 쌓아보면 얼마나 많겠는가. 한데 나는 손이 있는데도 쟁기나 호미를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 내 아내는 눈이 있는데도 고치켜기나 북을 잡아본 적이 없어. 아내의 여자들은 보통 옷을 짓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삼으니까요. 그러면 이 물건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냐 이 생각을 한 거죠. 남들은 띵가띵가 하고 있을 때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반성에서 나중에 벼슬살이가 끝나면 나는 귀농해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한테 했답니다. 자, 선명지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그 책에 선명지 3권 세 번째 책에 조선의 공업실태를 논한 글이 나옵니다. 그 글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반성을 함으로써 하면서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사대부 전체 양반 지식인 전체에게로 확대한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여섯 가지 직군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공업이 하나를 차지한다. 공업 제도를 잃어버려서 여기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공업을 잃어버려서 여섯 가지 직군이 다 황량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섯 가지 직군은 왕, 대부, 사대부, 장인, 상인, 농부, 길상. 길상은 아니자들이 하는 부공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황량해졌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그 예들이 나옵니다. 농부의 직분이 황량해졌다. 하종 연장, 밭갈이 연장, 요걸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연장들은 다 공업 분야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차 연구하지 않아서 역시 공업, 장인들이 만드는 거죠. 농사의 직분이, 농부의 직분이 황량해졌다. 이게 뭡니까? 이 사진이, 이 농기구가. 이 농기구. 추설이라고. 예? 추설의 그 지방에 따라 이름이 다르겠지만. 예. 그 문원을 이렇게 고르게 가는. 예. 문원을 가는 것,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네처럼 생긴 거예요. 그네. 예, 물을 여기에서 떠서 이렇게 떠서 그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서 이렇게 이걸로 넘기면 여기에 뚝이 있다면 이게 천이 있겠죠? 천에 있는 물이나 연못에 있는 물을 요걸이 넘기는 거겠죠? 요걸 뭐라고 합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물을 넣는 농기구는 기껏해야 이런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수차 돌리고 있을 때 자동수차 빙 돌아가면서 아래에서 물 품어서 쭉 올라가면서 3-4m 있는 곳에 물이 확 쏟아지고 그런 거 돌리고 있을 때 우리는 요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레바 줄을 둘이서 양쪽에서 잡고 바가지에다 예, 줄을 연결하죠. 그거를 잡고 울 하나 둘 셋 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요거 하고 있을 때 서양에서는 자동 터빈은 아니지만 터빈을 돌려요. 나사처럼 생긴 거를 돌려서 쭉 물을 올려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업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 임원경제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수차도 다 소개해놨어요. 제발 좀 우리도 이걸 따라서 만들어보자. 길쌈의 직분도 없어졌다. 잠바, 물레, 이런 물레 김홍도 그림에서 많이 보셨죠? 이 물레. 설마 여기에서 물레 돌리신 분은 없겠지? 어? 이걸 실제로 돌려서 이걸로 실을 만들고 천 이제 뭐 배 짜는 거죠. 배 짜는 걸 또 따로 다른 용기를 써서 하는 거죠. 요거는 가만히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만들고 돌을 올려서 예, 요게 가장 기본적인 농구 기구예요. 근데 중국은 이미 기계가 엄청 커서 비단에다도 온갖 꽃무늬, 나비무늬 화려한 무늬들을 다 넣을 수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 이거 못했어요. 비단 제대로 못 짰어요. 그러니까 역시 길쌈의 직분이 되었다. 수레가 없다. 우리나라 배는 또 방수 처리가 안 돼. 대부분 우리나라의 상업의 유통은 배로 했거든요. 수레가 없으니까 산도 많고. 근데 배가 방수 처리가 안 되니까 곡식 싣고 가봐야 뭐 갔다 오면 물에 다 젖어서 썩지. 배 방수 처리가 안 됐다. 장사꾼의 직분이 황량해진다. 왕공, 사대국, 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업에 신경을 써서 모든 직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직접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서는 평생 그 몇 대, 수백 년, 수천 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기껏 요거, 물품은 요거를 생각이 계속 안 나네. 요것도 하나 만들고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 강화도에서 현장 취재 가서 들었을 때인데 1960년대 물을 붓는데 물이 없어서 가뭄이어서 실제로 아내자들이 바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가 1960년대에도 그러니 조선시대는 말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요 지도층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손 놓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공업이 말단 일이라고 해서 천시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지 조선만 그렇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중국에서 현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 하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공자도 했어 이런 얘기. 그 빨간 곳이 공자가 한 일입니다. 어려서 찬했기 때문에 비천한 일을 잘했다. 성인도 오히려 말했다. 고소야 천. 내가 어렸을 때는 천했다. 고 다능비사. 그러므로 다능비사. 비사. 아주 비천한 일들을 많이 했고 잘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공자가. 고 말고. 그러니까 성인들도 쇠 재련도 하고 모자 짜는 직업. 은 가공하는 사람. 다 나왔는데 왜 우리는 이걸 천시하느냐 이거죠. 다능비사 공자 말입니다. 고 다능비사 역시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나와서 사진을 다 붙여놓고 다 인터넷에서 잘 준비해 주신 분들의 덕입니다. 그림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3시 됐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요. 뒤에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요. 좀 더 있으니까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졸릴 때도 되신 것 같으니까. 네.